Struggling. My husband is on unemployment for the first time in our life, and it's unwillingly that we're taking unemployment. We want to go back to work. Time for our state to be opened up. We're tired of not being able to buy the things that we need, go to the hairdressers, get our hair done. It's time to open up. I'm ready to stand defiant against this governor and open up business tomorrow. I know that people are angry, and that's okay. And if you want to take it out and send it my way, if it makes you feel better, that's fine. We know that this rally endangered people. When people gather that way without masks, they were in close proximity, they were touching one another, that's how COVID-19 spreads. And so the sad irony here is that the protest was that they don't like being in this stay home order, and they may have just created a need to lengthen it, which is something that we're trying to avoid at all costs.앞에 본 화면은 그 미국에서 미시간주에서 락다운을 풀고 이제 사회를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뭐 총까지 등장하고 주지사를 탄핵하라 그런 외침도 있었고 참 신기한 장면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 총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armed demonstration 하고 있었죠. 이런 장면을 보면 왜 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참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그 데모를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데모를 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마스크를 잘 안 끼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대항해서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주지사 역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요? 왜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을까요? 아래 그 사진을 보면 이게 필리핀의 세부에 있는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COVID-19 피해를 받는 나라가 필리핀이죠. 필리핀은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 1위로 등극했고 뭐 발생지인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배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피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로 따진 결과입니다. 세부에서는 경찰서를 들어가는데도 마스크를 안 끼면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사인도 붙어 있고 그것도 미국 신문에서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신문에 만평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업장에서 마스크를 안 끼면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규정을 하는 곳들도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끼라고 recommend 추천을 하지 force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이 시간에 어떤 그 대형 매장에서 한 흑인 여성이 마스크를 안 끼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경비원이 저지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열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다가 자기 아들하고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나를 막았냐 해갖고 그냥 총으로 쏴서 이 경비원이 죽은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미국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마스크 안 끼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또 그런 데모대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Because this hospital and three other hospitals are very close to the Capitol. I don't know if you can hear the horns, but there's a group that's trying to gridlock the streets of St. Paul, which is going to significantly impact the flow in and out of the hospitals for patients. We're concerned about the ambulances being able to come. We're concerned about the nurses and the doctors getting in and out of the hospital. We want patients to be safe. And that's why we're here. If the streets get blocked, we're here to open them up. Right. Physically, if we need to. 이렇게 아주 심하게 양쪽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은 그냥 법으로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고 통행 금지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그런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연방법도 없고 주에서도 주지사가 함부로 그런 일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서 큰, 뭐라 그래야 되나, 반발에 부딪히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진에,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재밌습니다. 보시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마스크 공장에 간 풍경인데, 마스크 공장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 하나밖에 없죠. 어제 사람들 한 사람도 마스크 안 쓰고 있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보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낀 사람은 보안경조차 낄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끼지를 않을까? 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미국 사람 내에서도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CNN에서 오늘 5월 6일 날 Why People Don't Wear Mask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취재를 하여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문제에 관해서 CNN은 그 원인을 네 가지로 파악했습니다. 그림이 내려서 쭉 퍼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CNN은 스코티 앤드류 기사의 기사에서 그 원인을 네 가지로 파악했는데, 첫 번째, something could infringe on civil liberty. 국가가 혹은 주나 사회가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한 거 강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만든 나라죠. 그래서 이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나중에 이민을 왔든 혹은 여기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 헌법에도 싸울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경찰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해라 그래도 지키지도 않죠. 그런 게.
이게 첫 번째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something it could make them look weak. 미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마초 기질이 있습니다. 그 서부 개척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목숨은 내가 지킨다. 이런 그 마초 기질이 국민들한테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면 여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썼습니다. 근데 남자들 가운데 일부 안 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은 별로 창피하지도 않고 아주 자랑스럽게 돌아다닙니다. 옆에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다시 말해서 이 미국 사람들의 마초 기질에 흐르고 있는 그 피에 흐르고 있는 마초 기질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내가 뭔가 약한 사람이라는 그 사회적 압력에 굴복해서 그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일부러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fine guidance confusing. 조금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마스크를 자기는 안 낀다고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도 어떤 기자회견에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죠. 절대로. 얼마 전에는 그 펜스 부통령이 환자들을 위로하러 환자를 위해서 병원 소개까지 들어가서 직접 환자를 만났죠. 그 자리에서도 부통령도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보셨던 한에서 미시간 주지사도 자기는 마스크 안 끼고 자기도.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꼭 마스크를 낄 필요는 없어.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1월까지만 해도 뭐 WHO에서도 마스크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에서도 CDC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뭐 한국에 일본에서도 그 마스크를 껴야 한다고 그 저기 뭐야 자기네 웹페이지에 올린 거는 1월 말에 불과했죠. 그러다 갑자기 무증상 감염을 막기 마스크를 껴라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기도 하고 이 사진이 또 펜스 부통령이 마스크 안 끼고 환자하고 일하는 장면인데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끼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마스크를 껴본 일이 없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는 그렇게 나쁜 공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마스크를 끼려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저도 마스크 5분 이상 못 낍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일회용 마스크 쓰고 빨리 들어가서 일 보고 그러고 나와서 그 마스크랑 그 손 일회용 장갑을 끼고 들어가서 버리고 이제 편안한 상태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마스크를 갑자기 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East Asian country where wearing free mask is widely accepted. 그래서 face mask 하는 게 widely accepted 된 나라들하고 달리 미국은 아주 불편해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한 가지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그 마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에서는. 왜 마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냐면 강도나 이런 애들이 끼고 다니는 게 마스크였죠. 미국에서는 뭐 서부 개척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도짓 하는 애들이 마스크 쓰고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병자들이죠.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안 쓰고 병자만 마스크를 쓰는 걸로 이미지가 고착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는 이유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CNN의 분석입니다. 저도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죠. 결론적으로 미국인이 마스크를 끼지 않는 이유는 먼저 자유를 제약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미국에는 자체의 마초적 기질로 인해서 마스크는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 혹은 의료계로부터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 번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 세 번째,
생겨보지도 않았던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 그런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 마스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이 정도로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는 이유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죠. 특히 나라가 지시하면 말을 잘 듣고 우리끼리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의 개념이 강한 동양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미국에서는 강압적인 법적인 강제를 아주 뭐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는 forced conformity. 시키고 따라와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이 아닌 단합의 상징으로서 마스크, 그 미국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 이 병을 이겨내자 하는 그 단합의 상징으로서 solidarity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그 미국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끼지 않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